자, 그래서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그냥 누가 담았는지 이 녀석은 나중에 생각하면 돼. 누가 다. 너는 잡는다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잡는다라는 표현은 비동사가 필요해요? 하다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방금 물어본 게 어떤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었냐면 잡다라는 하다시가 있니? 라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너는 잡는다라는 표현은 비동사가 필요해요? 하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다시 들어가는 거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게그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가느냐, 더즈가 들어가느냐야. 두가 들어있어요. 더즈, 두가 들어가서 하다시의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즈가 들어가서 하다시 끝에 S나 ES를 붙여야 합니까? 두가 들어갑니까? 더즈가 들어갑니까? 자, 어떤 경우에 두가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 더즈가 들어간다고 했죠, 선생님이? 히나, 쉬나, 이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개, 어쨌든 하나가 뭐뭐를 하다라는 표현을 할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더즈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네가 잡는다야. 이거 영어로 뭐예요? 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엔 두가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더즈가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다시의 모습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자, 그러면 너는 잡는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잡는다. 그렇죠. 유가 캐치한다. 이러면 끝났어요. 간단하게. 됐습니까? 너는 잡는다. 유 캐치. 그럼 첫 단계. 너는 잡니? 뭐라고? 유 캐치는 너는 잡는다고. 유가 누가 다잖아 유 캐치는 너는 잡는다 유 캐치 그러면 너는 잡니 첫 단계죠 묻는 말유 캐치를 묻는 느낌이 되게 바꾸는 거 너는 잡니 오케이 자, 선생님이 뭐를 지금 계속해서 석달 동안 가르치고 있냐면, You catch가 너는 잡는다란 표현이래. 얘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잡다란 뜻이기 때문에 뭐고, 하다시고, 그렇다면 여기에 두가 들어있대. 이 두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자꾸 왜 하느냐. 자, 얘를 가지고 묻는 말을 만들거나, not을 집어넣을 때 써먹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는 거야. 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잡는다는 뭐고? 너는 잡,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대답해. 너는 잡는다. You catch. 너는 잡니? Do you catch?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장 완성할 준비가 됐어. 누가다 하고 누가 니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오케이.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어로 뭐예요, 이거? 더하고 이게 볼이죠. 그래서, 자, 제대로 한번 완성시켜 보세요. 뭐라고요? How do you catch the ball? 하죠. How do you catch the ball? 그래서 공을 잡는 방법을 묻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잡니? How do you catch the ball? 너는 잡는다가 you catch였고, catch가 하다시라서 do you catch에서 묻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뭔가를 귀찮아서 안 만들어봤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를 안 만들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뭐를? 그렇죠. 더 볼의 뜻이 그 공이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그 공이란 말을 또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잡는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볼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뭐가 들어있다? it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자, 뭐라고요? I catch it with one hand. 뭐라고요? I catch it with one hand.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the ball, 그 공, 그것 같은 말이고, 여기에 묻는 말로 바꿀 때는 I는 you로 바뀔 예정이고, with one hand의 뜻이 한 손으로 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한 손으로? 어떻게 라는 질문과 한 손으로 란 대답은 서로 잘 어울립니까? 어떻게 한 손으로? 어떻게 한 손으로? 잘 어울리네요, 그쵸? 그래서 with one hand랑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렇지. 또큰 소리로 얘기해서 뭐라고? 그렇죠. 이게 how가 되는 거. 이걸, 이 대답을 듣고 싶으니까 이 대답이 나오면 안 돼. 거꾸로. 거꾸로 해보는 거꾸로. 대답을 보고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야. 이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가 됐어. 그 다음에 너는 잡는다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 이제? 너는 잡니 해줘야 되니까 이 속에 숨어있다. 하다시 속에 있다. 누가 여기다 do you 만들고 있어. do you catch? The ball. How do you catch the ball? I catch it with one hand. 한 손으로 잡아요.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계속 다음. 너의 언니는 어디로 점프하는 중이니? 라는 표현을 할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너의 언니가 점프하고 있는 중이다.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보자고 늘 얘기하죠. 그러면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를 만들 건데,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하다시 들어가요? 비동사 필요해요? 뭐라고요? 비동사가 필요합니까? 하다시가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 Your sister jumping.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렇게 ing 붙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준 적이 있어? 점핑이 있으면 뭐도 있다는 얘기야? 점프라는 표현도 있다, 단어도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점프의 뜻이 뭐고 점핑의 뜻이 뭐다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어. 점프의 뜻은 뭐겠어요? 저 점프하다, 뛰다 이런 뜻이죠. 점프하다. 그러면 이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고 ing를 붙일 수 있고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괜히 멋으로 붙인 게 아니고 뜻을 다른 뜻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럼 점핑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점프하답니까, 그대로? 점프하는 중인이란 뜻이 된다 그랬어. 그러면, 뜻이 바뀌면 시도 바뀌죠. 이게 무슨 시된 거예요, 하다시가? 점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점프하는 사람들. 어떤 캥거루? 점프하는 캥거루. 어떤 캥거루? 점프하는 캥거루. 이게 무슨 시된 거예요? 어떤 캥거루? 점프하는 캥거루. 점핑 캥거루즈. 무슨 시된 거예요? 어떤 캥거루? 점핑 캥거루즈. 그러면 지금 채연이가 만든 건 누가 다가 아니야. 선생님이 계속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 어떨 때 비동사 am, are, is가 필요하고 어떨 때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your sister jumping이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답니까? 너의 언니 점프하는 중인이지. 됐습니까? 이래야지 누가 다가 완성되는 거고 그걸 보고 문장이라고 한다고요. 문장은 비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하다시가 있어서 do가 있어야 될지 does가 있을지를 따진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석달 동안. 오케이, 그래서 드디어 누가다를 만들었어.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다. Your sister is jumping. 그러면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니? Is your sister jumping? 그럼 문장 완성. 오케이. 얘는 어디 없어도 되나요?
그렇죠.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Where is she jumping?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대답은 원래는 나의 언니, my sister 넣어야 되는데, my sister 귀찮으니까 대신에 my sister 자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자 한 명이니까 she가 들어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She jumping이야. She is jumping이야.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뭐라고요? 익숙하게 하기.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됐습니까?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그러면 she는 뭐 대신 왔고? My sister 대신 왔고 over the fence가 그 울타리 너머로 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그 울타리 너머로 어디라는 질문과 그 울타리 너머로 라는 대답은 서로 잘 어울립니까? 어울리죠. 그래서 over the fence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오케이.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이라고 물어봤었죠.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She's jumping over the fenc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내준 동영상이 좀 많죠. 그동안 채연이가 안 본 게 많아서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전보다 조금 더 이해는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질문에 대해 지금 문장 하나하나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어. 아직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그래.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Hello. 안녕하세요. I can swim. You can swim.